사실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저희의 최종적 목표이긴 한데 여러분 선생님 들으시면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또 믿고 이제 맡겨주시는 부분이 거의 뭐 뻔간다 하잖아. 짜잔!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유튜브 담당하고 있는 원아라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 어떤 팀이 있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하신가요? 제가 곧 회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 너무 본부장님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여기? 어떤 팀에서 일하고 계시죠? 일단 재난 대응하는 팀이고요.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대응하는 팀이고 아동후원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열악하거나 네. 위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팀입니다. 팀은 바쁘지 않아야 되는 팀입니다. 근데 너무 바쁘네요 요즘에. 아 진짜요? 요즘도 네. 많이 바쁘세요? 재난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 지금도 네. 많이 재난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회의가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한 5분 정도 빼서 되겠습니다. 국제사업본부 내에 인도적 지원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특히 긴급구호로 자연재난이나 시리아 트리키의 지진 아니면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그런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필리핀에서? 그때는 교육사업 담당자로 한 2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서포트 오피스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니까 그런 지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내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현장에 가 있을 때 좋았습니다. 지금 약간 슬픈 상태이신가요? 조금 근질근질합니다. 다시 나가고 싶은데. 네. 다시 나갈 계획도 있으세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가고 싶긴 한데 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은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혼자 앉아있는데 네, 저는 국내사업본부의 국내사업 전략팀 맡고 있습니다. 네. 월드비전의 이제 국내 사업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전략을 먼저 짜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면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저희 월드비전에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지 좀 생각 도전하고 혁신적인 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팀에서 일한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지금 올해 3년 차. 이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전문가가 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팀 파악도 됐고 흐름도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업무는 잘 맞으신가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전략 업무를 하게 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무겁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는 이런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또 믿고 이제 맡겨주시는 부분이 거의 뭐 뻔간다 하잖아.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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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지금이 고마워요. 네. 어느 팀에서 일하고 계세요? 전 지금 국내사업본부 위기아동지원팀에서 위기아동지원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아동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위기 상황이나 좀 더 취약한 아동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위기라던가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이런 것도 저희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바빠지면 되게 슬픈 팀이네요. 그 위기에 있는 아동들을 반드시 저희가 사실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저희의 최종적 목표이긴 한데 여러 선생님 들으시면은 여러 머리 일이 없어지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이 안 바빠질 날이 와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저요? 그런 추천을 좀 받았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국내 사업본부 꿈성장 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꿈성장 지원팀이 어떤 업무하는 팀이에요? 저희 월드비전에 지원해주는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도와주고 서비스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봤어요. GS 네. 편의점에서. 보셨어요? 포스터 붙여줬죠. 네네. 그거 담당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GS에서 이걸 같이 함께 해주시게 돼서 편의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또 국내 사업장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톡으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조윤호라고 하고요. 아동의 미래, 꿈과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사업 자체가 좀 잘 디자인을 돼야 되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이 또 정책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로만 따지면 이제 17년 차? 벌써 그렇게 됐네요. 곧 이제 20년 차 되시겠네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 괜찮아요? 잠깐? 좀 친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느 팀에서 일하고 계시죠? 세계시민학교 NOC 세계시민교육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팀인가요? 교육파트와 정책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적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파트에서는 성장하는 아이들을 이제 조금 더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정책파트에서 또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파트가 함께 협업하면서 공모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도 여기 창가인데 여기 자리 좀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요. 하지만 에어컨을 꼭 참고 있습니다.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느 팀에서 일하고 계시죠? 전 지금 서신 파트에서 하고 있고 이제 선물금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닭 보내기 캠페인이랑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님이 조금 소액으로 내 아동에게 조금 눈에 보이는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참여하면 좋은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보람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찍고 있는데 혹시 좀 같이 한마디 해도 돼요? 어떤 팀이죠? 그러면 팀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팀장님 이런 거 얘기 잘 하시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유튜브 작성하고 있는 아니 여기 셀럽팀 기본 거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보람님. 보람님이 이미 계속 수줍어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어떤 업무 하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셀럽팀이요? 월드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보람님. 셀럽팀은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친선 홍보대사님. 친선대사님, 홍보대사님 각각 이렇게 계시죠? 친선대사님은 6분 계시고 홍보대사님은 21분. 근데 또 추가될 분도 있어요. 월드비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했을 때 이 셀럽분들은 어떤 이렇게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대학님 그 사물함도 한번 봤는데 보셨어요? 제대로는 안 봤어요. 부끄러워서 바로 넘겼어요. 네. 갑작스럽게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난민참여본부 콘텐츠 기획 이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방송 필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이런 캠페인 기획하는 두 가지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기획하고 랜딩 페이지 만들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또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팀 가고 계시죠? 저는 콘텐츠 기획 1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서 연간 자주 볼 수 있는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TV 방송에서 보시면 기부 나이스데이 캠페인 또 학부모님이시라면 보실 수 있는 꿈엽서 캠페인도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초점 캠페인도 있고요. 달리기
하면 뭐 생각나시죠? 6K 러닝? 캠페인. 아, 6K 캠페인. 봄에는 하이킹 캠페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 사업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업실? 네.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단편적인 긴급구호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그런 인도주의적인 내일 다시 오실 수 있나요?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팀에서 일하고 계시죠? ESG 사회공헌본부 기업 파트너십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팀은 그 월드비전 후원 사업을 위해서 기업에 잠시만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하는 팀입니다. 다시 질문하실 네. 거죠? 지금 어떤 팀에서 일하고 계시죠? 저는 현재 ESG 사회공헌본부 기업 파트너십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이만큼이라고 하면 너무 자신감이 없습니다. 일은 재밌으신 거죠? 뭐야, 재밌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고 즐겁습니다. 아, 네. 마지막 멘트에서 진실성이 약간 안 느껴졌지만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해야 되잖아요. 네. 혹시 길게 대화하고 싶으신 분 한번 오시면 같이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대북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6개 지역에 독수공장을 6개를 지었었습니다. 96년도에. 시간이 좀 지나서는 북한의 자생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게 됐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비전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감자 사업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들 모시고서 북한 농업자들 상대로 이제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했었고, 현재까지도 이제 북한의 감자만큼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 해결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준비된 내용 다 한 건가요?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팀 어느 팀이죠? 입사제입니다. 공격하는 팀이 어떤 팀인지 다행님께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세상에 하필 이렇게 막내들에 모셨어. 저희 월드비전의 큰 규모의 후원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 사업과 사업의 결과들을 전해드리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고자 논의드리는 팀입니다. 그 회원님은 팀 직관분들도 어떠세요? 팀 분위기는 막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혜님께서 전담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으쌰으쌰. 다혜님이 약간 선임이... 그죠. 사수. 사수. 선임이시구나. 준비된 것 같아요. 이거 짜여진 멘트. 네.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네. 내가 아이스크림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월드비전의 감사팀. 안녕하세요. 네. 어느 팀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저는 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진유영입니다. 감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기관으로서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잘 방지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출장이 많아서요. 아~ 전국의 맛있는 식당을 가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가셔야 네. 되니까. 네네. 아, 그럼 출장도 되게 많으시겠네요. 출장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 점은 진짜 힘들다. 출장이 많습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요? 네, 저희 유튜브 대박. 월드비전 유튜브에 나가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갑신팀 김지수라고 합니다. 어떤 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전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딱 3년 됐어요. 업무도 재밌고 무엇보다는 팀 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월드비전의 그 매력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뭐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기죽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현재로서의 심정은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월드비전 뭔가 IT 팀에서 일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월드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느낌인 거죠. 갑자기 요청 드렸는데 아닙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오전에 TV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바로 오네. 어? 바로 진짜요? TV라고 그냥 이거 이거 저희 잡지에 기록회 잡지에 저희 팀 준호님 이거 뭐예요? 기록회 잡지에 우리 여기 계시네? 아니 너무 갑자기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놀러 올게요. 저는 지금 각 부서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인터뷰를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월드비전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도 높고 얼마나 업무를 사랑하면서 일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찍은 걸 가지고 저는 영상을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